감사합니다. 자기 또 잘 듣고 자기네. 김밥 먹고 싶다. 그리고 김밥 하나 사서 나눠 먹을까요? 짱빠. 우와, 김밥 되게 좋다. 크다. 맛있겠다.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. 밥이랑 당근이랑 오이랑 햄이랑 계란이랑 영양가득.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. 되게 맛있네. 주문과 동시에 나왔어. 한 10초, 20초 후에 깜짝 바로 나왔어. 연거리랑 사진 찍어줘요? 있겠네. 요거 찍어요. 꿈돌이. 12시 8분에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1207 열차입니다. 고수 안 들어가서 좋네. 고수가 안 같은. 일단 안 잤던 것 같아. 뜨거워. 뜨겁지? 네. 맛있어요? 씹지도 않았는데 맛있네. 나랑 똑같아. 엄마한테 닮았나 봐요. 맛있어요. 야, 뭐야, 목에 먹히고 있어. 뭐야. 뭐야. 아, 뭐야, 목에 저거 뭐지? 저것 때문에 못 나와. 점프, 점프. 안 돼, 슬개골. 뭐야. 너 한복 입고 있네? 응. 뭐야. 너 진짜 커진 거 같다. 귀여워. 털쪄서 더 귀여워졌네. 치명적인 뒤태. 엉덩이. 엄청 목말랐나 보네. 기계처럼 먹는. 먹방 ASMR. 근데 안 갖고 놀아? 이럴 수가. 이제 지금 이제 다 컸어. 끝났지? 잘 돌아다니네? 하고 싶어. 귀엽네. 엉덩이 봐. 진짜 되게 잘 뛰네.
막내. 주차권 필요하신가요? 아니요. 세금을 몇 개 필요하세요? 그냥 하나 주세요. 대박이다. 성심당의 인기. 무엇인가. 이렇게 번호표 줘요. 결제한 거 포장줄이래요. 그래도 샀다. 맞아요. 못 살 줄 알았는데. 감사합니다. 크다. 이러다가. 성심당 케이크 띠고 딸기 시루. 빵 더 사요? 네, 그거 친구 거. 저쪽은 봐요. 진짜 케이크만 파는 데고. 케이크랑 마카롱이랑 초콜릿 이런 거 팔 건데요? 여기는 빵? 네. 근데 저쪽도 빵이 있긴 한데 여기가 진짜 빵이네.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. 여기요? 대전역. 사람이 너무 많아. 그럼 가요? 대전역으로. 어디? 오, 여기 있네. 여기 사람 없다. 오, 좋아. 아까 거기랑 비교 안 되는 한적함. 오. 여기 바로 카운터에서 이거 번호 말하는. 그러면. 삼총사 세트. 저희 7번이. 7번 1800원입니다. 포인트 있으세요? 아니요. 하나 아래 꽂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기. 대박이다. 오, 향기. 딸기. 진짜요? 오, 와, 딸기 향 엄청나. 우와, 여기 예쁘다. 얼굴 넣어봐요. 와, 딸기 농장에 온 것 같다, 냄새가. 나도 사실 궁금하다. 빨리 네이버 보고 싶어. 와, 되게 무겁다, 이거. 딸기만 2.3kg 들어있대요. 여기 향기가 좋네. 그래서 입고 왔네. 아, 여기요? 네. 논뷰. 주차장뷰. 그래도 좋네.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전세 낸 것 같은 기분? 뷰는 안 좋지만 이렇게 앉아서 있기 좋은 바람 쐬기 좋은 카페 같아요. 1층에도 자리가 조금 있고 2층에도 좌석이 좀 많은데 저는 날씨 좋을 때 3층에 앉는 거 추천드려요. 예쁘다. 어쨌든 나 다리도 있네. 오리도 있다. 어, 뭐야 얘 새. 우와. 되게 크다. 어, 저기 뒤에 오리들. 우와, 이런 것도 있네. 해충 깊이 이제 자동 분산기.
약간 제주도 같네. 그러게. 옆에 이거 나무로 돼 있어서. 그 오름 가는 길. 어, 여기 못 들어가게 해놨네? 아, 심해. 위험해 보여. 이제부터 작았잖아. 무섭다. 무섭다고 해서 그런가? 애기들이 안 가려고 울었어. 왜요? 여보 신발 떨어. 어 뭐야? 여보 이거 찍어. 고쳐주고. 이 신발 진짜 몇 번 안 신었는데. 두 번인가 신은 것 같은데. 무량품 당첨. 무량 투어 완료. 뭔가 전에 앉았을 때보다 밖에 앉는 게더 좋은 것 같아.